본 영상은 2023학년도 유니스트 학부 신입생 입학 전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자료로 제작되었으며 시점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며 홍보 내용 및 입학 전형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irst in Change, 비전이 현실이 되는 대학, 세계적 과학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유니스트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입학 공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학교 개요, 연구 역량, 교육 역량, 학생 복지,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학교 개요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유니스트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과학기술계의 창의적인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해외연수, 기업체험, 창업도전 등 우수한 인프라와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챕터 2. 연구 역량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유니스트는 지금까지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영국 3대 대학 평가 기관인 THE에서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5위, 세계 178위에 자리하였으며 논문 피인용도 부문에서는 국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논문의 진로만 학교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나이덴 랭킹 세계대학평가에서는 6년 연속 국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중 7명의 교수진은 논문 피인용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 연구자인 HCR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유니스트는 소속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우수 연구시설인 UCRF를 갖추고 있습니다. 400여 대 이상의 첨단 장비를 보유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분석 및 시험, 공정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술 전문 인력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첨단 융합 연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분야 중에서 탄소 중립 융합원 사업, 반도체 혁신 선도 연구단,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3대 주력 연구 분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실현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니스트는 정부 및 울산시와 협력하여 탄소 중립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탄소 중립 교육 및 융합 인재 육성, 탄소 중립 실증화 연구센터 설치, 탄소 중립 환경 경영 기술 정책 개발 등 탄소 중립의 최전방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 고도 기술 제품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소재, 소작, 설계,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허브 추진, 반도체 생태계 구축 지원 및 융합인재 양성, 유니스트를 대표하고 세계적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AI 칩 개발 등 반도체 혁신 선도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 한미 국제공동 협력 사업입니다. UIUC와 UCLA 헬스의 스마트 헬스케어 트윈 센터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학중심 의과학대학원의 초성 마련 등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챕터 3. 교육 역량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5,124명의 학부 졸업생과 1,517명의 석사 졸업생, 825명의 박사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학부 졸업 이후 삼성, 네이버, 카카오, 대한민국 정부 등 다양한 회사와 정부기관에서 과학기술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졸업 이후 약 70여 명이 다양한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부터 1학년까지는 새내기학부에서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FO, 프리 유니스타, 새내기 프렙 캠프, 새내기 지도교수 상담, CA 멘토십 프로그램, 전공 상담 전담 교수 등 새내기 학부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입학 전 본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개의 단과대학과 14개의 학과를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공과대학에는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공학과, 도시환경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총 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정보바이오융합대학에는 디자인학과, 산업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 총 6개의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는 물리학과, 화학과, 수리과학과를 개설하여 순수 자연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미래과학도들의 전문성을 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경영을 융합할 수 있는 경영계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경영과학부가 있으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모토로 미래의 성장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경영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BTS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룹 프로젝트 기반의 실전형 학습 방식을 통해 인재를 양성합니다. 기초 교과목은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기존 17과목에서 21과목으로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추가된 과목은 이산수학,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개론, 학과별 전공의 이해,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이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유니스트는 최신 연구 분야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원데이 렉처를 신설하였습니다. 학과별 전공 실험 주제 또는 최신 연구 과제, 융합 연구 분야, 신기술 등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한 단기 집중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로 전공 탐색 역할 수행 및 대학원 진학과 창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수직형 학습 모델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프로젝트 기반형 학습 방식입니다. 폴 교과목은 수직형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전공 분야의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실전 융합 과목입니다. 2학년부터 전공 교과목으로 운영되며 작년에는 가망못에서 새로운 유전자 가위 찾기,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케어 전자소자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에 3개 교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전체 로드맵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입학 후 기초 교과목 및 교양 과목을 이수하며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융합혁신 프로그램, 산업체 체험형 프로그램, 문제 발굴형 프로그램, 창업 도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년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부 학생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및 창업, 연구, 취업 등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여 세계를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BTS 교육 프로그램 중 문제 발굴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AI 관련 주제를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AICP 프로그램, 연구실 지도교수가 제안한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원 과정을 미리 경험하는 UIRP 프로그램, 지도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의 지도하에 연구활동을 해보는 실전 문제 연구팀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체험형 프로그램은 쿱과 코업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쿱은 3학년 이상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산업체를 통해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현장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며, 코업은 과기특성화대학 재학생이 중소 및 창업기업을 2개월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도전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인 아이코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스트의 교육 방식과 교육 철학에 공감한 이준호 덕상그룹 회장님께서 인재 양성을 위해 300억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기부금은 챌린지 융합관 건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챌린지 융합관은 과학기술계 BTS로 성장할 미래 인재들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창업 준비가 가능한 공간으로 탄생하여 향후 재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니스트는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 교육 및 보육 지원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국 유수 대학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창업 투자 모델을 운영합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58개의 교원 창업 기업과 74개의 학생 창업 기업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창업 사례로는 클래스 101, 정밀 의료 선도 기업인 클리노믹스, 배터리 신소재 개발 분야의 SM랩 등이 있습니다. 유니스트 국제 교류 현황입니다. 55개국 237개교 명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으며 상위 1% 과학 영재를 포함하여 43개국 400여 명의 유학생이 수학 또는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IMO, IPHO, ICHO, IOI, IBO 등 메달을 수상한 외국인 학생은 70여 명으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세계적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환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학기 또는 1년 동안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기준 주요 협정 대학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를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최근 산업 동향을 접하고 창업센터 및 창업기업, 연구소 방문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인원은 학기 초에 약 30명을 모집하며 방학 기간 중 2주 동안 참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알토 대학교에 방문하여 해외 문화 체험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니스트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챕터 4. 학생 복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을 가치있게 누리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기숙사는 아파트 형태의 9개 동이 있으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3,870명이 수용 가능하고 기숙사 내부에는 세탁실, 기숙사 전용 식당, 매점,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학술정보관은 지식 함양을 위해 13만여 권의 장서와 42만여 권의 전자책 대여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연면적 2,800평의 신개념 문화생활 공간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는 다양한 클래스를 개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최고의 시설에서 운동이 가능하며 수영, 골프, 스쿼시 등의 별도 클래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 친목도모가 가능합니다. 생명학술 준토, 야구동아리 로켓야구, 연극동아리 네스트,
자작 자동차 동아리 유니모터스 등 여러 분야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으며 관심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더욱 풍족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센터에서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생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2022년 5월 유니스트 클리닉이 정식 오픈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진료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